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샤론 로즈마스터 조성진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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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또 휴일인데 이렇게 애터미 알아보러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이제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게인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로또 이렇게 꾸준히 사시는 분 계신가요? 왜 처음부터 로또 얘기를 하나, 그쵸? 근데 로또 보통 이제 안 사시는 분들은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그 로또가 확률에 800만 분의 1이다 보니까 그 돈 아깝다고 사서 되지도 않는 거 뭐하러 돈을 사냐 그러거든요. 근데 로또가 팩트는 매주 10명의 사람들이 1등이 나온다는 거죠. 팩트는. 근데 가만히 보면은 그 된 사람들의 대부분은 꾸준히 로또를 사고 일주일을 희망에 품고서 기다린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안 사고 그 되겠어 하고 안 사신 분들은 솔직히 말하면 평생 될 확률은 0%예요, 0%. 그 로또도 그런 거거든요. 저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애터미 로또 맞으러 오신 분들이에요. 그 운이 조금씩 쌓이다 보면 여기 오는 것들이 확률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애터미에서 로또로 성공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스스로 박수 한번 보낼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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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제 강의 앞서서 제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애터미 사업 하기 전에 한 17년 정도 음식점을 꾸준히 했던 사람이거든요. 이제 제가 그 음식점을 하면서 사장님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계속 했지만 결국은 제가 그 음식점을 했던 것은 서비스 업종이다 보니까 제가 을이에요, 항상. 을로서 항상 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제가,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상대하고 싶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제가 하기 싫은 일도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상대하고 제가 왔던 일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제가 꾸준히 열심히 일을 했지만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가족이나 친구들과 이렇게 여행도 한번 제대로 못 가봤어요. 그만큼 열심히는 살았지만 제가 원하던 삶은 아니었어요. 그걸 통해서 제가 부자가 되고 싶었지만 그걸 이루지 못했는데 제가 이제 애터미 제품도 써보고 애터미 이런 세미나 와서 알아보니까 여기에 성공자분들 보니까 제가 그 경제적인 성공은 물론이고 시간적인 성공까지 자유까지 얻을 수 있는 그런 성공자의 모습을 봤어요, 제가. 그래서 저는 이 애터미를 통해서 정말 내가 부자가 되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서 했던 거예요. 여기 보시면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고 싶지 않은 일 하는 거 여러분들도 다 꿈꾸시죠? 예. 근데 우리가 보통은 서민으로 산다는 거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소고기 먹고 싶은데 솔직히 그거는 좀 부담스럽고 해서 돼지고기 사 먹고, 그렇죠? 삼선 짜장면 맛있는 거 알죠? 근데 기본 짜장면 먹고, 응? 여성분들 옷 사러 가실 때 보면은 옷이 마음에 들어 막 가서 봤는데 가격표를 딱 보는 순간, 이거 지금 꼭 필요한 것도 아닌데 뭐 이러면서 좀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그런 삶을 많이 사셨을 거예요, 제가 볼 때. 근데 저는 그래요. 물론 그렇게 뭐 현실에 만족하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진정한 부자로서 내가 그런 한다 그러면 뭐 선택권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내가 경제적으로 성공하지 못한다면 많은 부분에서 생활이 물론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선택권이 제한이 되고 내가 선택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애터미의 그 성공자들 모습 보면서 꼭 나도 진짜 부자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부자가 안 돼 있다고 하시면 앞으로도 부자 될 확률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자 되는 도구가 그렇게 흔하지가 않더라고요. 진정한 부자. 예. 그런데 애터미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보면은 여기서 부자가 작은 부자가 아니잖아요. 한 달에 수천만 원, 5천만 원, 한 달에 1억까지도 버는 진짜 상위 1% 되는 그런 큰 부자가 되는데 그런 도구가 보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직업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남들이 하지 않는 일.
그렇죠? 남들은 꺼려하는 일. 근데 거기에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애텀이라는 일이 태생은 다단계라서 사람들이 꺼리지만 여기에 분명히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알아본 것처럼 여러분들도 좀 제대로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애텀이 밖에서 이렇게 알아보시면 밖에서 뭐라고 그러나요? 보면 다 안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분들이 보면은 애터미는 잘 안다고 하지만 애터미는 안 하고 제품만 쓰시는 분 많아요. 그러면서 제품도 뭐 많이 쓰지도 않아요. 한두 가지 있어요. 그렇죠? 5년째 물티슈만 쓰시고 뭐 7년째 화장지만 쓰시면서 그것만 좋다고 하시잖아요. 칫솔 치약도 다 쓰지 않고 칫솔만 쓰면서 칫솔은 좋아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고 애터미 밖에서 돈이 안 된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제가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는 격이다 생각합니다. 뭐냐면 밖에 계신 분들이 선입견과 편견으로 애터미를 접하신 분들이 많아요. 저는 그런 분들이 이런 장님과 같다고 그래요. 애터미라는 코끼리 전체를 보고서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제대로 내가 알아보고 그것을 판단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애터미 시작하려고 그러면 밖에 나가서 주변 분들한테 물어보죠. 이런 장님들한테 가서 애터미 어때? 그러면 그 다단계야. 그 제품만 좋은 것 같고 뭐 이렇게 편협된 식견으로 얘기하는 것을 듣고서 내가 그걸 판단해버리고서 애터미는 하면 안 되는 거 이렇게 판단하실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제대로 알아보셔서 애터미가 여기 오면은 그런 얘기들 거기 밖에 계신 분들이 애터미 플랫폼 글로벌 유통 플랫폼 기업 쇼핑몰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진 않거든요. 그런 얘기는 여기서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애터미를 보면은 15년 역사가 됐거든요. 애터미가 과거 방문 판매부터 시작해서 다단계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이렇게 지금은 플랫폼으로까지 와 있는 진화를 한 회사인데 과거에 방문 판매 시절에 접하신 분들은 애터미를 방문 판매로 얘기하시고 그렇죠? 과거에 내가 접해봤던 애터미를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애터미는 꾸준하게 진화를 해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플랫폼 기업으로서 당당히 우리나라 다른 플랫폼과도 뒤지지 않는 그런 경쟁력을 가진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요즘 경제가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부자가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점점 부자가 되기가 더 어렵다고 얘기하거든요. 저축하시는 분 요즘 없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먹고 사는 것만 해도 빠듯하고 그런 삶이기 때문에 부자는 꿈도 못 꿔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부자 못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왜 부자가 돼야 되는지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부자가 왜 돼야 되는지. 그렇죠? 그런 생각도 좀 해보시고 부자는 과연 부자가 무엇인가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시면 내가 부자가 될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지 내가 부자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좀 요즘 시대의 흐름이 어떻게 얼마나 빠르게 바뀌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많이 뉴스나 이런 매스컴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4차 산업혁명으로 AI 인공지능 로봇으로 인해서 많은 일자리들이 없어질 거다. 벌써 10년, 20년 전부터 나왔는데 그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접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상으로 먼저 볼 건데 세 편의 영상을 제가 편집했는데 이 첫 번째 영상은 2017년도 영상이에요. 예, 그거 참고해서 한번 보세요. 이미 우리나라는 근로자 만 명당 기계를 700... 가장 로봇 많이 쓰는 1위 국가입니다. 반대로 사람이 로봇과 일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먼저 노동규 기자가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공장에 가봤습니다. 5명이서 하루에 약 1,000개, 인당 200개 정도 생산하는데요. 지금은 2명이서 인당 600개 정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도와 생산성을 높이는 로봇을 협동 로봇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많은 현장에선 노동자가 하던 작업을 완전히 대체하는 로봇 도입이 대세입니다. 부상 위험성이 줄고 일관된 품질에 무엇보다 생산성이 압도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 뒤에 있는 로봇은 자재의 표면을 깎아내는 로봇인데 관리자 한 명만 두면 사람 넷이서 할 일에 6배 생산성을 보입니다. 우리의 경우 산업용 로봇이 매년 15%씩 늘어날 정도로 도입 속도가 빠른 편입니다.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용정보원이 한 연구가 있습니다. 2017년 연구인데 6년 뒤까지 직업 종사자의 70%가 로봇이나 인공지능에 대체될 위험에 노출된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어떤 직종이 먼저 위험할까 봤더니 여기 이런 직업들인데 단순 반복적이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일이 적고 또 이미 상당히 자동화된 게 특징이다. 고용정보원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이제 손의 움직임까지 정교해지면서 인간만이 할 수 있던 일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인간과 로봇이 공존하는 시대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사람 모양의 로봇들이 공장을 옮겨다니면서 일을 합니다. 자동차 조립대 앞에서 판넬을 조심스레 내려놓으며 조립하고 다른 판넬을 가져다간 이리저리 움직여가며 끼워 맞춥니다. 이 로봇은 챗GPT를 만든 오픈AI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만든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현재 자동차 공장에서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손의 움직임으로 전 버전 로봇이 물건을 옮기는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보다 정밀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손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의 정도를 나타내는 자유도가 16인데 사람 손인 27의 절반 넘게 다가섰습니다. 테슬라의 휴머노이드가 손의 자유도 21을 달성한다면 인간과 비슷한 작업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는 2026년 휴머노이드 상용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사람 손과 유사한 정도의 자유도를 가진 로봇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이제 힘을 더 낼 수 있는 기계적인 요소 기술과 AI 기술이 접목이 되면 일상생활과 공장에서 사용될 수 있는 휴머노이드로 가죠. 이미 우리나라는 근로자 만 명당 기계를 700... 예. 예. 어? 뒤로, 뒤로. 예. 지금 영상이 뒤에 이제 그 하나가 빠졌는데 그 뭐 그거는 뭐냐면은 중국에 지금 그 무인 택시가 지금 상용화돼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서비스가 되고 있거든요. 그거에서 택시 노조들이 막 데모를 하고 그걸 막으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많은 이제 이런 이 AI 인공지능 로봇에 의해서 많은 일자리들이 사람들의 일자리가 대체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데모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보면은 시대 흐름에 사람이 거스릴 수 없는 그런 과정 중에서 나오는 거긴 하지만 절대 거스릴 수 없다는 거죠. 막을 수가 없는 거. 우리가 부모님들 보면은 그전에도 그 폴더폰 있잖아요. 이런 거 나오실 때 끝까지 버티시다가 결국에는 지금 다들 스마트폰 쓰고 계시잖아요. 그런 거부터 보면 우리가 시대 흐름을 사람이 막을 수는 없어요. 결국에는 그 빠른 흐름 속에서 우리가 빨리 적응을 해 나가는 게 제일 최선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로봇이 초기에는 협동 로봇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협동하던 그 부분도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사람 같은 160 정도 키에 힘은 더 세죠. 그런 로봇들이 와갖고 그 일자리까지 위협받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거. 그만큼 앞으로 진짜 우리 인간들이 뭐 해먹고 살아야 되는지 참 걱정이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100세 시대, 120세대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 은퇴 이후의 삶이 너무 길어지고 있다는 거.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면 나는 은퇴하면은 그냥 아껴서 잘 먹고 하면 생활 뭐 지금 연금 조금 나오는 것 같고 먹고 살 수 있어 이렇게 말씀들 하시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보면은 은퇴 이후에 어떻게 보면 생활비가 더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보다. 은퇴 이후에 그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먹는 거 소고기 먹다가 돼지고기 먹으면 되고 그리고 여행 가는 거 일주일에 한 달에 두세 번 가던 거 한 번만 가면 되고 요 정도로 줄인다고 생각하시지만 요게 있어요. 요게 변수 지출.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가 우리 가족들 나부터 부모님부터 자녀까지 해서 나이가 들게 되면 질병이라는 게 분명히 오거든요. 그랬을 때 이 의료비를 생각을 안 하거든요. 이 의료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조금 암이라든가 이런 거 요즘 그렇게 또 많이 걸리시잖아요. 그런 걸로 인해서 의료비가 한 달에 막 돈 천만 원씩 깨지는 거는 우습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이게 얼마 전에 나온 뉴스인데 건강보험 우리나라가 보면은 의료보험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돼 있는 나라라고 지금 다들 알고 계시는데 이게 2028년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렇게 막 고갈 얘기가 나올 정도로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 대체 뭔가 좀 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는 정말 그 먼저 한 3년 후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이렇게 병원비 지출이 지금처럼 저렴하지 않고 많이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걸 예측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특히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2025년이면 내년이거든요. 내년이면 65세 노인 인구가 1000만 명 시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지금 우리나라가 거기에다 더불어서 저출산까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재정적인 지출은 분명히 의료 쪽이나 이런 거 많을 텐데 수입원은 줄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그리고 우리가 OECD 노인 빈곤율을 봤을 때는 평균의 3배로 해서 단연 1등이지만 평균의 3배예요. 그 정도로 되고 75세로 갔을 때는 노인 빈곤율이 52%가 돼요. 그 정도로 결론은 이 얘기가 뭐냐면 65세 노인은 5명 중에 2명, 75세 노인은 2명 중에 1명이 가난하게 사는 나라가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그리고 안타깝게도 노인 자살률 1위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건강 문제도 있겠지만 저희 경제적 어려움 그렇죠? 그리고 할 일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고독사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남일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도 지금 앞으로 10년 20년으로 봤을 때는 이런 문제가 내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제 부자가 꼭 돼야 된다 생각하는 거죠. 여기서 근데 부자가 지금까지는 못 됐지만 내가 과연 지금 내가 한창 전성기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이런 베스트셀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로버트 기요사키 이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첫 번째 부자 되는 방법에는 이제 기업체 같은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자본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제시한 게 프랜차이즈. 그렇죠? 맥도날드나 저기 스타벅스 같은 그런 대형 프랜차이즈를 하면 그래도 고정 수입이 그래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하라는데 이것도 자본금이 뭐 10억 정도는 막 들어야지 이런 수익도 보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자 될 방법이 없는가 생각해 봤는데 이 세 번째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미 만들어진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 같은 이런 데 만들어진 시스템에 내가 편승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애터미거든요. 이것이 무점포, 무자본, 무경험이라도 가능하다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보면 진입 장벽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좀 제대로 알아보고 이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는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런 세계적인 투자가 워런 버핏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시스템 소득을 만들어야 된다고.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이렇게 소득이 들어오는 방법 이런 것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걸 우리가 꿈꾸는 이유가 건물주 같은 경우도 보면 일을 하지 않아도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 요즘 이제 건물주가 옛날 얘기가 됐고 진짜 건물주들도 많이 힘들어지는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네트워크 마케팅 이 시스템 구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제일 관심을 가지는 분들도 많고 아무래도 우리가 좀 더 사업하기도 더 좋은 여건인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러면 애터미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이 의문점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애터미의 정체가 뭐야 이렇게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애터미는 유통이에요. 유통. 여러분들이 유통이라는 거는 기존 공장에서부터 물건이 만들어지면 총판 도매 소매 이런 식으로 해서 소비자께까지 오는 이런 것을 유통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애터미는 유통으로 보시면 돼요. 기존에 있던 유통보다 어떻게 보면 제조에서 애터미라는 플랫폼 유통을 통해서 우리 회원들한테 바로 오는 이런 최첨단 유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박한규 회장님이 말씀하신 게 좋은 제품을 싸게 팔면 소비자는 몰려온다. 이 말이 유통의 원리
이 말을 지킨 회사가 애텀이고 이것이 하다 보니까 다른 회사보다도 경쟁력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애터미가 현재 주소는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카카오나 쿠팡이나 이런 회사들처럼 요즘 잘 나가는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잖아요. 여기가 보면은 플랫폼의 힘은 멤버십이거든요. 이 멤버십을 모으다 보니까 이 플랫폼 기업들이 비즈니스 업종들이 많은 회사들이 비즈니스 모델들이 접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애터미도 지금 플랫폼 비즈니스로 해서 많은 업체들이 사업 비즈니스들이 접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애터미 플랫폼이 다 기존의 다른 플랫폼하고 다른 이유가 뭐냐면 애터미 플랫폼에 그 플랫폼에서 우리가 개인 그 회원들이 여기서 다 애터미와 협업으로 다시 같이 플랫폼 사업을 구축할 수 있다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개인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애터미 회원 다 가입하셨잖아요. 그러면 애터미와 동업 관계로서 이 플랫폼을 나만의 플랫폼을 그것도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펼칠 수 있는 그런 유통 플랫폼을 여러분들이 가지신 거예요. 그것도 무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건지 이 애터미가 그 유통 플랫폼으로서 정말 경쟁력이 있는지 그것을 알아보려면 제품이거든요. 다른 유통보다 정말 제품이 경쟁력이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애터미 컨셉은 절대 품질, 절대 가격, 뭐 대중명품 이런 얘기 하는데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이 단어는 좋은데 좀 와닿지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을 근데 제가 검증해 봤을 때는 실제로 이 말에 손색이 없을 정도로 애터미가 제품을 정말 잘 만들고 가격도 경쟁력이 있어요. 그 부분을 한번 보면 그 이 매출을만 보아도 알 수 있죠. 매출이 꾸준하게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글로벌 매출 통합 매출이 2조까지 올라갈 정도로 갔는데 이걸 아셔야 돼요. 애터미가 전자제품이나 값비싼 전자제품이나 자동차를 팔아서 2조 매출을 한 게 아니라 이 만 원짜리,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 이런 생필품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매출을 이루었다는 것은 수많은 재구매가 이루어졌겠구나 하는 걸 유추할 수 있겠죠. 우리 사업자들만 써갖고 이 매출이 나온다는 건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애터미가 정말 제품이 경쟁력이 있구나 그걸 알 수 있고요. 이 그 대기업 계열사가 아니잖아요. 자력으로 진짜 애터미는 그 만든 회사인데 이 1조만 넘은 회사도 이 정도로 우리나라에 일반 기업도 많지가 않아요. 근데 2조까지 갔다는 건 대단한 성과를 했다는 거고 이 기업이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로 나갔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결론은 수출을 했다는 의미잖아요. 수출을 했는데 2021년도에 이미 3억 불 수출상을 탔다는 거. 수출 회사가 23개밖에 없다는 거. 3억 불 수출 탄 회사가. 그리고 화장품 업계만 봤을 때는 1등을 할 정도로 이제 해외 글로벌 수출액도 어마어마하게 잘 나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제 글로벌 이제 직판 협회에서도 탑 10에 들 정도로 우리나라 기업으로서 이렇게 최초로 탑 10에 들 정도로 정말 잘 성장하고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다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얼마 전에 나온 지표인데 이 500대 기업 유통사 안정성 지표에서 보시면 유동 비율은 4위하고 영업이익률 1위, 부채 비율 1위 이렇게 해서 일반 유통사 통틀어서 보더라도 영업이익도 잘 내고 부채 비율도 빚이 없을 정도로 아주 탄탄하게 잘하고 있는 기업 운영을 잘하고 있는 회사다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애터미 제품이 보면 사람들이 보면 싸지 않던데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보면 다이소 제품들하고 많이 비교를 하시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애터미는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같은 품질일 때요. 같은 품질일 때 어느 유통보다도 가격은 싸게 판다 그 뜻이고 같은 가격일 때 어느 유통보다도 이 정도 품질은 못 만든다. 그 컨셉이지 애터미가 싸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 그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정말 품질이 좋다는 거는 여기 매출 원가를 보시면 알아요. 이거 재료비거든요. 재료비를 이렇게 업계 평균보다도 높게 쓰고 있는데 허접한 제품이 나올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좋은 재료를
듬뿍듬뿍 넣어서 좋은 제품을 만들고 있으면 다른 데보다 뭔가 좀 이익도 못 내고 좀 경영 적자가 나지 않을까 걱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판매 관리비라는 게 뭐냐면 회사 운영비예요. 회사 운영비. 이 박한기 회장님이 정말 운영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면도칼 경영이라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비용 절감이 여기서 이루어진 것을 소비자들에게 좋은 제품을 싸게 제공하는 그런 선순환의 구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애터미 제품이 정말 이런 그 좋은 제품인데 싸게 판다. 솔직히 좋은 제품은 비싸게 파는 게 상식이에요. 근데 좋은 제품을 싸게 판다는 게 말에 그걸 가능하게 했던 이유는 엄청난 보이지 않는 노력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품일사 원칙. 한 제품은 한 회사하고만 해서 그 회사가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끔 보장을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글로벌 품질 관리팀이 있어가지고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품질 관리하는 운영팀이 애터미에 있어요. 근데 이런 서비스를 그 합력사들한테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그들이 원래 좋았던 품질을 더 끌어올리는 데 노력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납품 후 일주일 이내 현금으로 결제를 해주니까 자금의 유동 흐름이 좋아지니까 기업체 입장에서도 낮은 가격으로 좋은 제품을 할 수 있는 그런 선순환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27개국에 나가서 1,500만에 진짜 공동구매 효과로 하다 보니까 많이 팔다 보니까 가격을 박리담회로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협력사가 뭐 돈이 필요할 경우에는 은행을 보통 가잖아요. 은행 가지 마라. 우리가 돈을 무상으로 빌려줄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회사가 애터미는 회사가 지금 보면 1년에 100억 정도의 이자 수익도 내는 회사예요. 그 정도로 빚이 없고 그 정도로 하다 보니까 이런 여력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합력 성선으로 해서 좋은 제품을 싸게 판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한 예로 보면 이제 바다마을이라고 노르웨이산 고등어 업체인데 애터미 만나기 전보다 만난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매출이 성장했죠. 칫솔회사, 디오테코리아는 칫솔회사인데 이 칫솔회사도 1년에 5억 정도밖에 못 팔던 회사예요. 근데 지금 현재는 한 3,400억까지 해서 지금 보면 1초 칫솔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칫솔이 이 칫솔이에요. 금이온 기능성 칫솔인데 이 칫솔이 지금 1,200원 하나당 그렇게 기능성 칫솔로 잘 팔리고 있죠. 그리고 애터미 제품이 좋다는 그 반증하는 부분이 뭐냐면 반품률을 보시면 아세요. 11년째 0%대 반품률을 하는 회사가 없어요. 그만큼 쓰던 제품도 3개월 안에 가져오시면은 반품이라든가 그런 걸 해주는 교환도 해주고 하는데, 그런데도 반품률이 0%대라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 제품들이 소비자들한테 만족을 하고 있다. 그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한국소비자원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제 소비자 중심 경영으로 잘 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CCM 인증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3회 연속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로는 최초로 이 인증을 받았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제 공정거래위원장한테 그 우수기업으로서 표창도 받을 정도로 정말 그 소비자 중심으로 너무 잘하고 있다 이 기업은.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이 창업 여기 보시면 포춘지나 포브스지 그리고 언론 매체에 방송에서도 많이 애터미가 다큐멘터리로 많이 나왔거든요. 그 부분이 뭐냐면 창업 10년 만에 매출 1조를 했다는 게 어마어마한 이슈가 된 거예요. 그것이 가능했던 거는 어떻게 보면 이 박한기 회장이라는 이분의 경영 능력이 많은 부분이 1조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분의 연역을 보면은 참 독특하신 분이에요. 보시면 제조업에서 17년 동안 엔지니어로서 근무를 하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어떤 제품을 보면 제품의 프로세스가 보이고 원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에 지금 한국 사업자부터 시작해서 초대 리더스 회장까지 할 정도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어떻게 보면은 바닥부터 성공까지도 해보신 분이에요. 그리고 2000년도에는 개인 쇼핑몰로 최초로 iNkorea.com이라고 해서 10만 가지 이상의 그 쇼핑몰을
이미 해보신 분이에요. 근데 이거는 안타깝게도 시대의 흐름을 너무 빨리 가다 보니까 망하셔서 이걸로 인해서 망하셨죠. 그리고 2009년도에 애터미가 시작이 됐고 현재는 한국 직접 판매 산업협회 회장님을 맡고 계시고 그리고 또한 저 한국 기독 실업인협회에서 부회장을 맡고 계시는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 세 가지 제조업, 제조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경험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경험 이 세 가지 경험을 가진 경영자가 흔치가 않거든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가지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혁신적인 애터미 지금의 기업이 탄생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27개국 나가서 1500만 멤버십으로 작년에 유럽 EU 시장을 오픈하면서 거의 60개 정도의 나라 오픈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애터미는 시스템 이런 세미나를 전 세계적으로 진출한 나라에서도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세미나들을 계속 개최하면서 여기서 이제 많은 교육과 저기 이제 그 진행을 사업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한국에서도 이렇게 동시 다원들 중계로 여덟 군데에서 동시에 이렇게 해서 매달 한 번씩 이런 하는 석세스 세미나도 하고 있습니다. 애터미는 주력 제품이 해모임이에요. 해모임. 이 해모임 같은 경우는 대단한 게 뭐냐면 그 이 제품이 저기 9년 연속 동종업계에서 베스트 1위 품목으로서 이게 얼마 전에는 한국의 해외 건강기능식품 수출 1위가 홍삼이거든요. 근데 홍삼을 제끼고 이 해모임이 1등으로 한국의 건강기능식품 수출 품목 1위로 갔다는 거. 그리고 이 해모임이 얼마 전에 이제 면역뿐만 아니라 피로 회복까지 해서 이중 기능성을 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건강기능식품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보시면은 이 논문 해외 SCI급 논문에도 20건이 게재가 됐는데 한 건만 해도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20건이 이상 SCI 논문에 게재됐다는 거는 이게 보면 이 효능이 입증이 됐다는 거거든요. 임상을 통해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좋은 효과를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해모임이 뭐 여기 보시면 염증이라든가 항산화 뭐 이런 다른 위 건강 이런 추후에 이런 임상 인증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터미가 보면은 화장품이 해모임과 더불어서 화장품이 정말 유명하거든요. 근데 그 애터미 화장품이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 얼마 전에 여기 정부에서 주는 상을 각 기관마다 하나씩 받는 것도 정말 어려운데 네 군데서 받는 상을 받았는데 여기서 대단한 게 뭐냐면 세종대왕상이라는 건데 이게 특허청에서 보시면 특허 받는 거 정말 어렵거든요. 우리나라가 특허 기술 강국이라서 1년에 13만 개의 특허가 이제 받는데 그중에서도 1등을 받았다는 거예요. 화장품 업계로서는 최초라는 거. 근데 그것을 어떻게 받았냐. 단순히 화장품 재료, 좋은 재료만 넣어서 한 게 아니라 기존 화장품과 차별화된 게 뭐냐면 전달 기술이라는 거죠. 항암 표적 전달 기술을 이 화장품에다가 기능성 성분이 빠르게 그 고민 부위에 타겟팅 할 수 있는 기술을 해서 이 세종대왕상을 받았다는 거. 이게 정말 대단한 거고. 그리고 차세대 세계 인류 상품이라는 건 뭐냐면 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제 여기 앞으로 이 화장품은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에서 탑5 안에 들 정말 좋은 화장품이라는 걸 정부 기관에서 인정해 준 거기 때문에 정말 이 애터미 화장품은 이런 상을 통해서 결국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화장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애터미가 제품이 보면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도 정말 여기 제가 오메가3만 갖고 왔는데 다른 제품들도 타사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정말 가성비가 최고 좋은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건강기능식품 고르는 기준으로서 오메가3를 얘기하면 우선은 재료를 보셔야 돼요. 재료. 재료가 비싼 재료가 있고 좀 값싼 재료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생선 기름인데 작은 생선에서 나오는 기름인 오메가3
X3가 재료가 더 비싼 재료거든요. 근데 여기 애터미는 엔초비가 보면 멸치같이 작은 어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재료는 제일 좋은 재료를 쓰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 봐야 될 게 뭐냐면 건강 기능식품이잖아요. 그 기능을 하는데 EPA, DHA 함량이 중요하거든요. EPA, DHA 함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애터미는 600ml.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회사 제품은 1200ml예요. 그러면 애터미보다 소비자들이 볼 때 그 기준이면 애터미 것보다 좋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가격을 보셔야죠. 한 달치 가격을 비교해 봤을 때 애터미는 만 원 돈이 안 되지만 여기는 5만 2천 원 정도 되다 보니까 애터미가 두 배 용량으로 먹게 됐을 경우에도 2만 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이것까지도 보신다 그러면 선택하는데 어렵지 않겠죠. 그래서 애터미 오메가3가 소비자들한테도 가격적으로나 함량으로나 이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애터미 이제 먹거리 컨셉 자체는 화학 성분이나 이런 보존료, 착향료 이런 것들을 다 배제를 하고 만들거든요. 이 간장 같은 경우도 보면은 예, 간장협회 그 특선 간장에 속할 정도로 가장 좋은 간장 등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미노산 지수가 1.7% 이상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헤오름 바이오라는 똑같은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애터미 회원가가 이렇게 더 싸게 주고 있다는 거. 이왕이면은 회원가로 더 사서 드시는 게 그냥 인터넷에서 사서 드시는 것보다 더 이익이다. 그리고 이제 애터미 같은 경우 쌀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그 지금 아자몰에서 팔고 있는데 회원가가 59,500원이거든요. 이 가격인데 쌀은 등급도 보셔야 돼요. 상등급이거든요. 이거 상등급. 상등급 쌀을 갖는데 인터넷 최저가보다도 싸게 살 수 있는 거. 거기에 지금 애터미라는 쌀이 다시 출시가 됐는데 이 쌀 같은 경우는 상등급 쌀에다가 찹쌀 14% 블렌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더 어떻게 보면 밥맛도 더 좋은 쌀이 나왔기 때문에 가격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먹거리로 먹고 포인트도 만 포인트 받고 애터미. 그리고 이제 아자몰 같은 경우는 지금 애터미가 플랫폼 기업으로 이제 진화됐다고 하는 부분에서 이 아자몰의 역할이 큰 거죠. 여기에 한 10만 가지 제품이 있는데 이미 여기에 보시면 비즈니스 플랫폼 업종들이 많이 들어왔죠. 야놀자라든 숙박 플랫폼 예약 사이트죠. 그리고 삼성, LG전자 이런 전자제품도 애터미 여기서 사서 살 수가 있고 더 싸게 포인트까지 받고 그리고 핸드폰도 살 수 있고 교보문고도 이제 10% 할인받으면서 무료배송도 하고 이런 것들이 애터미 회원만의 특혜라는 거죠. 애터미 회원만. 제품들을 한번 보시면 일반 그 쿠팡이나 일반 마트에서 파는 제품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똑같은 거. 어차피 쓸 거. 근데 애터미에서 사서 쓰시면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이제 명품 샵도 들어와 있고 지금 자동차 다이렉트 보험도 들어와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애터미 회원으로 되셔야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다른 인터넷으로 다이렉트 보험을 할 수 있잖아요. 그 가격보다 싸요. 애터미 회원이. 왜냐하면 여기는 공동구매잖아요. 공동구매 애터미라는 멤버십 공동구매 코드로 들어가시면 더 싸게 사고 3만 원 캐시백 상품권 같은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생활보험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앞으로는 이것뿐만 아니라 상조라든가 뭐 주유 이런 더 생활의 많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생활에 쓰는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게끔 하겠다 하는 것이 지금 애터미 방향이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애터미 비즈니스는요. 여러분들이 자꾸 우리가 밖에서 애터미 얘기하면은 뭐 아메이 같은 거, 뭐 같은 거 뭐 이렇게 자꾸 옛날 걸로 해서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는데 전 세계 정말 최초로 나온 거예요. 최초. 이런 비즈니스 모델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지금 여러분들이 그 코드 지금 가입하신 거는 애터미 쇼핑몰하고 아자몰하고 두 쇼핑몰을 이용할 수 있는 무료 회원 가입을 하신 거거든요. 이 코드의 가치는 지금 현재 다른 데하고 좀 비교해 보면은 이
이마트 같은 경우나 코스트코 이런 데 보면은 유료 회원으로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죠. 그렇죠? 연회비가 있잖아요. 이 연회비를 왜 낼까요? 거기서 이제 회원 특혜를 하는 게 더 싸게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할인율이 크고. 그래서 이것을 연회비를 내고서 산단 말이에요. 근데 애터미 여러분들 지금 보면 혜택이 많았죠. 근데 우리 애터미에서는 뭐 혹시 여러분들 가입할 때 월회비라든가 뭐 가입비라든가 이런 거 낸 적이 있으셨어요? 없죠. 그만큼 애터미는 무료로 줬는데도 이런 이득들을 우리 회원들에게 주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되고요. 지금 애터미가 정말 한국 제품만 해외에다 팔고 그러는 게 아니라 각 글로벌 그 법인을 통해서 그 나라마다의 특산품들이 많아요. 뭐 캄보디아는 후추라든가 호주는 마누카 꿀이라든가 저기 멕시코는 아보카도 최대 산지잖아요. 이런 제품들이 그 나라 유통 플랫폼을 통해서 전 세계 애터미 유통망을 통해서 판매가 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정말 혁신적인 기업이 너무 잘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일하기 좋은 기업 3년 연속 수상도 하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CEO 3년 연속 수상할 정도로 이렇게 상 뭐 했다 하면 애터미는 다 1등 가장 좋은 상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돈도 잘 벌지만 제가 볼 때 돈도 잘 쓰는 것 같아요. 보시면 국내 매출액 대비 기부금 순위에서도 1위를 할 정도. 기존에 이런 LG라든가 네이버라든가 이런 회사들도 이 정도면 많이 하는 순위였는데 월등하게 2%대로 하고 있잖아요. 이 정도로 그러니까 진심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하는 회사가 애터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박한규 회장님이 이 멘트는 그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창기 때부터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애터미의 회사가 태생은 다단계인데 그 다단계 회사를 경쟁 상대로 생각하지 않았고 처음부터 나의 경쟁 상대는 일반 유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그 말이 15년이 흐른 지금 시점에 이루어졌어요. 네이버 최저가보다도 더 삼성전자 전자제품 냉장고 이런 그런 것들이 더 싸게 팔고도 있고 하거든요. 이 말이 지금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애터미가 지금 보시면 최초 그 기존에 없던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에 수당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가져왔고 그 일반 유통의 유통에서 그 유통 구조로서 이제 그것을 장점만을 가져온 어떻게 보면 차세대 유통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은 이 회사는 무조건 회사 매출의 35%를 우리 회원들한테 나눠주게끔 돼 있어요. 그걸 통해서 지금 애텀에서 회원들이 처음에 6만 원이라는 수당도 받지만 여기서 한 달에 1억까지도 버는 성공자가 나온 게 이 35%를 나눠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애터미가 매출이 오르는 게 좋겠어요? 매출이 줄는 게 좋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쿠팡 회원 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쿠팡이 매출이 좋으시면 좋겠어요? 매출이 안 올랐으면 좋겠어요? 상관없어요, 그거는.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애터미는 매출이 올라야지 좋은지 왜 좋은지 보면 글로벌 매출 2조 2,500억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35%를 보면은 이게 2조라고 생각했을 때는 7천억이거든요. 그러면 이 7천억을 갖고서 수당을 나눠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매출이 지금 이제 내년쯤 되면은 4조가 넘어갈 거거든요. 그러면 4조가 됐을 때 35%는 어떻게 될까요? 1조 4천억. 이 파이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애터미 회사가 여기서 끝날 회사가 아니라 앞으로 10조, 50조, 100조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35%는 어마어마하게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여러분들한테도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 계속 우상향으로 성장하는 회사가 될 것이고 거기에 기회가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애터미는 이거예요. 뭐 여기에 사업하시는데 뭐 다른 거 없어요. 기존에 우리가 여기서 많은 생필품을 썼잖아요. 이런 데서. 근데 그것을 이제 애터미 마트로 옮겨와라는 거죠. 뭐 집에서 쓰는 모든 것들을. 그러면 여기서 캐시백이 더 기존에 포인트 조금 주는 이거에서 벗어나서 해서 6만 원의 수당을 100만 원 정도 썼을 때 받을 수 있는 게 애터미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우리가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이렇게 집에서 쓰는 모든 생필품 이런 것들에 지금 애터미 아자무를 통해서 쌀부터 돼지고기, 김치 뭐 이런 것까지 해서 모든 생활에 쓰는 것들을 통해서 포인트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그러면 여기 다 가입은 하셨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여러분들 아이디로 그냥 사셨을 거예요. 먼저 사시다 보면 애터미는 다른 게 뭐냐면 내 아이디가 30만 포인트가 차잖아요. 그러면 에이전트라고 해서 수당 받을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나의 애터미는 두 줄 바이너리 방식으로 회원을 가입, 연결을 하거든요. 그러면 좌측과 우측에 나의 지인들을 가입을 시켜서 그들도 애터미 마트에서 쓸 수 있게끔 안내하면 그분들도 쓰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좌측에 30만 포인트, 우측에 30만 포인트가 일어나게 되면 내가 6만 원을 받는 거예요. 괜찮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수당을 받으니까 언니나 친구도 나도 애터미 애용자인데 어떻게 하면 수당을 받아? 물어보니면 똑같이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언니 좌측과 우측에 지인들을 가입시키고 애터미 마트로 바꾸는 일을 도와드려. 그러면 그분들도 쓰고 그러면 언니도 6만 원 받고 이 친구도 6만 원 받아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 나는 두 번을 더 받는, 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누구 돈을 갈취를 해서 받은 게 아니라 이것은 무슨 개념이냐면 포인트 공유, 매출 공유예요. 그걸 통해서 그 같이 이 애터미가 아까 처음에 35% 나눠준다는 부분, 그 부분에서 우리가 조건에 맞기 때문에 가져오는 거지 이것을 누구 피해주고 가져오는 게 아니라는 거. 포인트 공유 개념.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보면은 애터미가 가입비, 진입비가 없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데 정말 진입장벽이 낮다 보니까 쉽게 누구나가 쉽게 인증번호 채면 가입하잖아요. 그리고 무한단계 무한누적이라는 게 뭐냐면 전 세계에 단계 제한이 없이 내 두 줄 바이너리 밑으로 나의 밑에 내가 달았던, 내 밑에 누군가 파트너가 달았던, 아니면 내 위에 스폰서가 달았던 그 회원이 일으키는 매출은 나의 매출로 인정해 주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인맥이 글로벌의 인맥이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한국 본점을 라고 생각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인도네시아 2018년도에 가서 홍보를 저희 스폰서님하고 같이 가서 알리다 보니까 여기서 인도네시아 파트너가 나와서 거기서부터 인도네시아 시장이 열린 거거든요. 근데 여기가 보니까 한 200단계도 넘어 밑이거든요. 그게 일반적인 네트워크 마케팅 뭐 5단계, 7단계 뭐 이렇게 단계 제한이 있었다면 저하고는 상관이 없었겠죠. 근데 무한단계다 보니까 이게 나의 매출로서 이게 인정이 되는 거더라고. 그리고 또 여기는 또 중국이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는 한 3,400단계 미치거든요. 거기서 또 일어난 저의 인맥도 아닌데 이분 통해서 저의 밑에서 중국 시장이 열리고 이런 마케팅이 어디 있어요. 그것을 다 나의 매출로 인정해 준다고 하니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현재는 뭐 해외 아는 사람 없고 라인이 없다고 하셔도 이 무한단계 글로벌 원마케팅 마케팅 플랜 때문에 결국에는 언젠가 나온다는 거 분명한 확실한 사실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기존에 양치질 하면서 돈 받아본 적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샴푸하면서 화장품 바르면서 돈 받아본 적 없어요. 이게 뭐냐면 소비라는 거예요. 소비. 우리가 그냥 소비는 돈 쓰고 끝냈어요. 근데 애터미 마트로 바꾸는 순간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6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생기는 거죠. 과거에 없었던 일이에요. 근데 더 나아가서 대단한 게 뭐냐면 나도 모르는 사람, 내 하위에 누군가가 썼는데 그 포인트로 인해서 내가 그 매출을 받는다는 거. 정말 이거는 정말 세상에 없는 일이라는 거. 그렇죠? 대단한 일이에요. 그래서 애터미가 30만 좌측 우측에 30만 포인트 이러면 6만 원 받는 거에서 끝나는 일이 아니라 매출 멤버십이 커지잖아요. 멤버십이 커지면은 하루에도 70만이 맞아요. 그러면은 그 6만 원이 아니라 12만 원을 받고 150만이면 24만 원 받고 이런 식으로 멤버십이 커지면 커질수록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무한정 주는 게 아니라 마지막 5천만 포인트 하면 120만 원.
여기가 상한선이에요. 상한선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초창기 하셨던 분들은 이미 넘어가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하루에도 매출이 15 포인트씩 뜨르르르 120만 원에서 끝내는 거예요. 그 이것이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 한 달에 뭐 3,100만 원, 3,200만 원 요 정도밖에 여기서 스톱이 된 거예요. 하우 상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결국은 지금 하시는 분들한테 유리하게 돼 있는 마케팅 플랜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애텀이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상한선에서 다 도착하면 저 후원수당은 1원도 틀림없이 다 똑같아요. 먼저 임페 가신 성공자분들이나 지금 하시는 분들이나 저 상한선 가면 다 똑같아요. 매출은 다른데 받는 액수는 똑같다 보시면 되고요. 이 넘친 부분이 다시 n분의 1로 밑으로 풀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계속 하시는 분들도 돈이 되게끔 이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애터미는 7개 직급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가셔서 마지막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면 한 달에 1억 이상씩 벌 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의심이 들죠. 아까 보니까 상한선이 있어서 3,100만 원, 200만 원 버는데 어떻게 1억을 버나. 그거는 뭐냐면 애터미의 직급수당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 후원수당은 3천만 원대에서 끝났지만 나머지 직급수당 부분이 더 크죠. 여기서 보시면 매출 PB의 한 20%를 직급수당에서 풀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 실제로 돈은 이 직급수당에 사업자들한테 풀어주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그리고 이 20% 중에서도 10%는 판매사, 제일 하위 직급이 판매사에게 주고 있다는 거. 그만큼 애터미가 하위 직급들한테 좀 더 많이 배려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직급을, 그리고 7개 직급을 진행하면 거기에 이제 보너스가 있어요. 여기 각 직급마다 보너스가 있는데, 현금 프로모션과 상품, 그리고 샤론로즈 마스터부터는 현금 200만 원에다가 여행 상품권이 있고요. 스타마스터는 현금 1,000만 원에다가 이제 3박 4일 여행 상품권 4매 요렇게 있는데 이제 총장부터는 이제 현금이 5,000만 원이고요. 여기 여행 상품권이 여기는 크루즈 여행이에요. 크루즈. 그리고 준대형 승용차도 렌트비도 지원이 되고 그리고 이제 크라운 마스터 같은 경우 현금 3억 원. 그리고 저기 여기도 크루즈 여행 4매가 나오고 대용 승용차 지금 되고 후원 활동비 500만 원. 이 마지막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잖아요. 이제 현금 10억 원하고 크루즈 여행 그리고 법인카드 1,000만 원 기사하고 자동차 그리고 오피스텔하고 비서가 이렇게 주어지는 게 애터미 프로모션이고요. 여기 보시면 현금만 전부 더하시면 13억 6,300만 원이거든요. 이것을 임페리얼 마스터 가신 분이 열쇠 코드 나오셨는데 그분들은 다 받아가셨어요. 그분들이 한 10년 정도 걸리셨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하신다고 그러면 지금 많은 글로벌로도 많은 나라들이 나가 있고 정말 빠르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10년 안에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시작하시면 한 달에 1,100만 원 정도 적금을 붓고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면 애터미가 정말 돈이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성공자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다는 거. 오토 판매사는 저기 월 200만 원 소득자고요. 리더스 그러면 연봉 1억 이상. 로얄 리더스는 연봉 2억 이상. 크라운 리더스는 4억 이상. 이렇게 성공자들이 매달 글로벌로도 뽑고 신제품도 나오고 하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게 애터미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이 성공자 영상을 한번 볼게요. 전달에 수고하셨습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다 함께 뜨거운 박수와 축하를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회장님께서 약속하신 꿈의 10억, 10억이 지금 전해졌습니다. 언젠가부터 제 인생의 좌우명이 만남이 인생을 좌우한다가 되었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누구를 만나느냐가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애터미아는 회사만을 보고 오신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어쩌면 애터미아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저는 서울에 찜질방 생활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제가 있던 찜질방보다도
철원이 싸다라고 하는 찜질방 얘기를 듣고 그 더운 여름에 30분을 헤매다가 결국 찾지 못하고 돌아서서 원래 있던 찜질방으로 땀이 범벅이 돼서 온 적도 있습니다. 그날따라 저녁 식사를 하지 못해서 정말 그 남들이 먹는 2,000원짜리 식혜 그거 하나를 못 먹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지금은 제 아내에게 누구보다도 든든한 남편, 자상한 남편이 되었습니다. 능력 있는 두 딸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제 손녀딸이 제일 좋아하는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예, 임승태 임페리얼 마사지 분이신데 정말 인생 역전하신 거 맞죠?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성공하기 힘드신 분인데도 여건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성공하신 거 보면 여기 계신 어느 분도 이분보다 못하신 분은 없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충분히 이것이 애터미 성공자가 될 수 있는 비전이라고 생각되고요. 애터미가 저런 분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애터미가 제품도 좋지만 이런 성공 시스템을 회사가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속에서 그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성공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매달 이런 석세스 세미나 이런 데 가서 정말 회사가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는지 그런 거를 한번 알아보시고 원데이 세미나는 매주 목요일 날 이렇게 회사에서 진행하는 세미나인데 가서 제품 강의도 듣고 사업 설명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즘은 또 애터미가 부업으로도 많이 하세요. 이제 전업으로도 하시지만 부업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서울 더케이 호텔 같은 데서 일산이나 그런 데서 부업과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런 데 가서 알아볼 수도 있고 유튜브로 해서 매주 굿모닝 애터미 같은 참여할 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이 잘 돼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애터미 하시기 전이시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시간은 24시간이에요. 그렇죠? 근데 애터미에서 과연 한 달에 저렇게 1억씩 어떻게 저 사람들이 1억이라는 돈을 벌었을까? 잘 생각해 보시면 저분들이 1억 원어치 잘 팔아서 1억을 버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벌었냐면 시간을 복제했다는 거예요. 시간을 복제한 다른 사람의 시간도 나의 시간으로 이 시스템 속에서 같이 성장하면서 이 시간을 복제해버리니까 나의 하루는 24시간이 아니라 240시간, 2400시간 이렇게 복제를 해서 그들이 성공 시스템을 만들다 보니까 노후에서 일을 하지 않고 성공할 그렇게 파이프라인 시스템 소득이 들어오는 걸 만든 거거든요. 애터미 정말 뭐 평생 뭐 10년, 20년 하라는 것도 아니고 정말 제대로 알아보시고 하신다면 3년, 5년 안에도 정말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경제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사업이 애터미라고 생각됩니다. 단순히 돈만 잘 버는 게 아니라 시간적인 여유까지 누리고 그리고 같이 여기서 가족 간에 이렇게 같이 사업을 하셔가지고 가족 로열 패밀리가 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정도로 애터미 정말 그리고 제일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정말 불안정하잖아요. 불확실하고 근데 자녀들에게 3대까지 상속이 되는 코드 그렇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큰 비전인 것 같고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지금 지금 모습에 만족하든 만족하지 않으시든 지금 현재의 모습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죠? 과거에 이미 선택한 결과라고 생각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2, 3년 후에 나의 원하는 미래가 있으실 거예요. 아니면 지금처럼 사시면은 큰 변화는 없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후로 애터미를 조금 더 제대로 알아보시고 뭐 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떻게 보면 밝은 미래를 만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 사업 설명은 끝나지만 앞으로도 꾸준히 알아보시는 노력을 하시면 결국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좋은 결과를 맞이하실 거라고 생각되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